오늘 애들 오는 날이에요. 일찍 오세요. 여보, 소송 포기하면 안 되겠어? 효진이 혜진을 위해서도 당신이 포기해. 부탁이야. 중간에서 두 사람이 얼마나 난처하겠어. 이제 막 결혼해서 새 출발하는 아이들이야. 당신이 좀 편하게 해주면 좋잖아. 당신은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이해해. 이해하지만. 말로만 이해한다고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는 조금도 관심 없어요? 여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걱정하고 있는 줄 알아? 난 다른 사람들이 걱정해주는 거 조금도 고맙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건 당신이 날 이해해주고 날 도와주는 거예요. 효진이랑 장검사 이제 내 자식들이에요. 날 이해하고 도와줄 걸로 믿어요. 쟤하고 주유소로 가입시다. 아유, 내 걱정 말고 자네 놓여 가봐. 형님을 두고 지가 발길이 떨어지겠습니까? 주유소로 가서 아침도 먹고 하십시다. 내가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는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오. 진짜 원통할 사람은 효진 애미하고 돌아가신 양조장 어른들이셔. 내가 속은 거는 참 아무것도 아니지 싶어. 핏줄인 줄 알았으면 그러긴 하겠지. 아휴, 내 걱정은 말고 자네 어여 가서 아이들 밥이나 챙겨주시게. 집으로 가실 겁니까? 머릿속이 시끄러워. 나는 여기서 좀 더 쉬어야겠네. 저 집에 가기 싫으면은 지한테 오이소.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식사는 제대로 하셔야죠. 뭐 입맛이 없어서 그래. 자, 여보, 난 저 작은 어머님한테 가봐야겠어요. 니들은 그냥 먹어. 할머니가 걱정돼서 그러시나 봐요. 어디가 아프신가? 억지로라도 좀 먹지 그랬어요. 어지간하면 먹겠는데 오늘은 톡 입맛이 없네요. 당신 이런 일로 낭비할 시간 없어요. 난 그게 제일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러지 말아요. 난 지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